지방 분권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지역 방송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MBC와 지역 민영 방송사들로 구성된 지역방송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오늘 세미나에서 동명대 이화행 교수는 광역 지자체별로 이른바 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현실에 맞게 지역 방송사들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넷플릭스 등 국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즉 OTT 확대로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OTT 사업자들의 수익 일부를 지역 방송 발전 기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